안녕하세요. 저는 오스트리아의 쿠프슈타인이라는 도시에 있는 FH 쿠프슈타인 유니버시티에 2022-1학기 파견되어 있는 호텔 관광대학 컨벤션 경영학과 이윤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교환학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은 교환학생 꿀팁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쿠프슈타인 그리고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교환학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교환학생 꿀팁을 되게 많이 찾아보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도 저한테 도움이 되었던 것들, 그리고 제가 놓쳤던 것들을 여러분께 짧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항공권은 꼭 왕복으로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 종강 후에 여행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먼저 편도로만 구입을 해서 왔는데요. 막상 와보니 학생비자 만료 후에 여행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또 항공권 가격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돌아가는 편도 항공편을 훨씬 손해를 보고 더 많은 돈을 주고 구입을 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여러분은 날짜를 정하셔서 왕복 항공권을 구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환전을 받을 때 50유로나 100유로 같은 큰 단위로 받는 것보다 이제 10유로를 많이 받아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꿀팁은 옷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성향에 따라 다르실 수 있지만 저는 예쁜 옷과 바지를 챙겨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편한 옷이나 잠옷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한국인 취향에 맞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예쁜 옷 같은 경우에는 찾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옷이 싸지 않아서 꼭 자신의 취향에 맞는 예쁜 옷을 많이 챙겨오시길 바랍니다. 여행 가야 하는데 예쁜 옷 많이 없으면 슬프잖아요? 그리고 신발은 무조건 편한 걸 많이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구두 같은 걸 신고 어딜 다니는 일이 크게 없고 여행 다닐 때나 학교 다닐 때 같은 경우에는 편한 신발을 자주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발은 무조건 편한 것으로 챙겨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럽은 일교차가 되게 심한 편이에요. 여름이라도 저녁에 해가 지고 나면은 추운 경우가 많아서 얇은 간절기 자켓을 한 두세 개 정도 챙겨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진짜 마지막으로 혹시 여름학기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수영복을 꼭꼭 챙겨오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파는 수영복들은 한국인 취향에 맞는 수영복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름학기에 오시거나 내가 수영할 일이 있을 것 같다 하시면은 꼭 수영복을 저는 두개 정도 챙겨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한식에 관한 것들인데요. 생각보다 라면은 여기 한인마트 같은 데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여기도 쌀을 팔기 때문에 냄비밥 같은 걸로 충분히 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햇반이나 라면 같은 경우에는 한인마트에 가기 전 초반을 위해서 조금만 챙겨오시고 한인마트에서 소용량으로 팔지 않는 고춧가루, 그리고 찌개 소스, 블럭국, 김 같은 것들을 챙겨오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살고 있는 쿠프슈타인이라는 도시와 제가 다니고 있는 FH 쿠프슈타인 대학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FH 쿠프슈타인 대학은 교환학생들을 위한 수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교환학생이고 이제 다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덜수 있고 학업에 대한 부담도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기숙사가 있어서 교환학생 친구들이랑 다 같이 기숙사에서 살기 때문에 외국인 친구들과 생활하면서 마주칠 기회가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표가 유동적이어서 학기 중에 여행을 많이 다니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환학생을 오시는 분들은 여행도 많이 기대를 하시고 오실 텐데요. 제가 다니고 있는 FH 쿠프슈타인 대학은 예를 들어서 한국처럼 일주일에 뭐 월, 수, 화, 목 이렇게 수업이 정기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3월 14일, 3월 28일, 5월 7일 이렇게 수업이 분산되어 있어서 그 사이에 비는 시간이 생기면 학기 중에 여행을 쉽게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만약 쿠프슈타인이라는 도시에 오셔서 FH 쿠프슈타인 대학을 다니게 되신다면 정말 자연과 스포츠의 연속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FH 쿠프슈타인 대학에서 매주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배구, 배드민턴, 암벽 등반, 수영, 요가, 체조 등등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신청하셔서 교환학생 친구들과 또 정규학생, 외국인 정규학생 친구들과 매주 운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쿠프슈타인은 산과 호수로 유명합니다. 여름 학기에 오신다면 기숙사 주변에 수영할 수 있는 호수들이 많기 때문에 날씨가 좋으면 바로 호수에 달려가서 수영하실 수 있고 또 겨울 학기에 오신다면 스키로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에 스키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름 학기에 파견을 왔는데 이제 2월, 3월은 겨울이다 보니까 그때도 스키 시즌이 아직 진행 중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스키데이라는 날을 정해서 교환학생들이 스키를 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날이 있었는데 저도 거기 참여해서 생애 처음으로 스키를 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나서는 정말 일주일에 두 번은 주변에 있는 호수에 가서 수영도 하고 낮잠도 자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한국에서는 쉽게 하지 못하는 경험들을 참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한테 도움이 되었거나 제가 놓쳤던 짧은 교환학생 꿀팁과 제가 살고 있는 쿠프슈타인이라는 도시 그리고 제가 다니고 있는 FH 쿠프슈타인 대학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쳤는데요. 교환학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환학생 준비하시는 분들 화이팅!